자, 6월. 6월에 DB손해보험 보험료 대할인이고요. 역시 건강고지, 할인형 신상품, 그리고 초경증, 간편 365 플랜이 있다는 거죠. 자, 6월에 DB손해보험료가 할인이 창조가 될 예정이에요. 일단은 보험료의 할인 창조죠. 월간 핵심 DB 포인트에 대해서 저 보험왕과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보험료가 할인이 되죠. 건강고지 할인형. 그래서 6월 초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역시 최대 초경증 365 매달 10%씩 할인이 되고 경증 우대에 355 타사보다 335 약 30%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상급 종합병원도 암 주요 치료비 최대 7억 5천 정도 5년간 보장이 되고요. 연간 본인 부담금도 5천만 원 미만 구간에는 2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도 기가입자가 업셀링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고 DB손해보험에서 간병인 사용 지원 최대 1천만 원이고 또한 반값 보험료 반의 반값이죠. 그리고 메리츠나 타사처럼 삼성화재처럼 200% 납입 종료 시에 2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증형이 출시가 되었다. 그리고 KB손해보험처럼 181일 일단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입원 일단.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도 상급 종합 상해 수술비 100만원과 질병 수술비 매회 최대 250만원까지. 그리고 1종 30만원, 3종 300만원, 5종 2천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돌아온 매회 1호종 수술비가 탑재가 되었죠. 그 운전자 보험에 업계 유일하게 비탑승 중 사고 보장도 지금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건강고지 할인형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6월 초에 coming soon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왕과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초경증 365, 경증우대행 355, 그래서 고지사항은 355인데요. 보험료는 10% 할인된 365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맞춘 건강보험은 355, 하지만 10% 할인된 365는 약 64,8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355도 345, 그래서 경증우대에 355가 30% 저렴하게 85,000원짜리가 59,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신상품이에요. 6월달 coming soon. 그래서 우리가 5텐텐, 3텐텐 혹은 뭐 이런 것처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DB가 드디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담을수록 매달 10%씩 할인되는 초경증 365 플랜이에요. 진단비, 수술비, 상해, 간병인, 암 주요 1호종 DB손보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DB손보는 전 담보가 10%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사는 우리는 없는데, 그래서 타사는 보장을 할인이 안 된다는 거죠. 자, 365 할인 쿠폰이에요. 평생 모든 담보가 10%씩 할인이 되고요. 특히 DB는 타사의 10만원짜리가 약 69,000원으로 할인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병인 사용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그래서 DB는 최저 보장 구간이 300만원부터 일단은 보장이 되고 메리츠는 페이백이 500만원부터 간병인 비용 인정금액은 연간 이용금액에 합산해서 하지만 메리츠는 각각 하나의 질병당 하나의 사고당 이게 단점이란 거죠. 그 외 타사들은 페이백이 없어요. 요양병원도 보장이 되지만 메리츠는 안 된다. 1일 간병 비용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메리츠는 1일 15만원 한도라는 겁니다. 자, 구간별로 300만원이면 150, 500이면 250이에요. 메리츠는 500만원부터 150만원이죠.
요런 거 보면 아무래도 DB 손보가 가성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사보다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병인 지원비예요. DB가 압승이죠. 교통사고로 입원 후에 20일간 간병인 사용하면 DB 같은 경우는 150만원 보장으로 300만원 이상 구간시에 보장이 되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특히 한 달 이상 간병인 사용해야 나오기 때문에 메리츠는 보상을 못 받는다. 자, 치매 환자도 요양병원에서 약 6개월간 200일간의 간병인 사용도 DB는 200만원 보장으로 되고 1000만원 이상 구간이죠. 하지만 타사는 요양병원도 면책이고 거의 안 되기 때문에 DB가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성분들은 DB가 좀 더 저렴하고 메리츠는 남성이 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간병인 사용 일단 단점은 DB손보 간병인 종합 패키지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체증형으로는 5년 후에 120, 10년 후에 150, 15년 후에 180, 그리고 20년 후에 200%. 이게 체증형으로 간병인 사용 일당이 DB손해보험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다. 6월달부터. 자, 가성비 5년 이후에는 120%예요. 고보장은 20년 이후에 200% 체증형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15년과 20년 구간 체증형은 DB손보는 있어요. 하지만 타사는 없다는 거. 그리고 체증형 간호간병 통합 일당도 최대 200% 체증형이 되고 타사는 미탑재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 지원비예요. 간병인 사용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업계 유일하게 요양병원도 4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 자, 요양병원 하루 5만원, 케어네이션 보장 당연히 되죠. 가족 간병, 특히 간병인 사용 일당할 때 우리 가족 간병도 되나요? 이러한 질문은 정말 많이 해요. 물론 메리츠도 되고 삼성도 되고 DB손해보험도 되고 거기다가 1위부터 180일까지만 되었다가 365일까지 즉 1위부터 545일까지 플러스 알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에브리바디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병인 사용 일당과 1인씩 같이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사 건강체보다 매우 저렴하게 DB 간편 365 여기다가 간병인 플러스 1인씩 플랜이죠. 연만기로 그래서 DB 손해보험이 이 파란색이 삼성화재잖아요. 삼성화재 37,000짜리보다 11,000원 저렴하게 역시 가성비하면 DB가 짱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도 1인씩 플랜 3만기로 하시면은 DB손해보험은 37,000원 하지만 S화재는 49,000원 약 12,000원 정도 저렴하게 DB가 간병인 사용일당 1인실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질병 1호종 수술비도 생보형으로 1호종 가능하고 하지만 DB손보는 통합형 1호종이 대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형 1호종 수술비란 저렴한 손보형 수술비와 생보형 수술비의 넓은 보장의 범위로 장점만 합친 업계 유일하게 DB손해보험의 1호종이라는 거죠. 자, 통합형 1호종 수술비의 장점이죠. 약 넉넉한 보장이에요. 특히 로봇, 갑상선 암 로봇 수술 시에 DB는 2,000만원 하지만 타사는 1,00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담낭 절제술에 300만원 타사는 100만원 오늘따라 왜 멜치도 까고 이번에 삼성화재를 까고 아주 비교를 하시네요. 그리고 치액 요식음 제한절기가 1종에서 30 타사는 20밖에 안되고 또한 질병수술비 또한 임신출산 요식음 제한절기 치액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타사 대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합형 1호종 수술비의 장점은요, 저렴한 보험료예요. 역시 5종에 2,000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 약 2만원 차이, 그리고 보험료는 약 2만원 차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종 수술 시에
타사는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DB는 2,000만원까지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DB 손해보험의 수습이 인체도 보시면 뭐 이거는 너무 이제 지겹죠. 뇌혈관 클립 결찰수 하면 종합은 9,000만원, 잔여는 1억 250만원, 간편은 7,200만원, 백내장은 종합은 200, 잔여도 200, 간편은 170, 편도염 특히 편도 절제 수술도 많이 하는데요 410만원, 그 다음에 잔여도 410만원, 간편도 330만원 가입이 되고요. 갑상선암 다빈치 로봇도 지금 종합병원에서 종합보험에서는 3,250만원, 잔여는 2,700만원, 간편은 2,950만원, 제왕절개는 역시 종합은 160만원, 어린이 보험도 160, 간편도 160. 손목 터널 증후군, 흉수염, 관절증 이 모든 게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고요. 오른쪽에 봐도 충농증 종합은 300, 잔여는 390, 간편은 210만원, 협심증도 5,700, 어린이는 8,500, 간편은 4,000만원,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척추 디스크, 용종 제거, 치액 이 모두가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역시 수술비 보험의 대명사는 어디다? DB 손해보험이다. 자,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예요. 업계 최초로 두 배 받는 암 주요 치료비.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의 암 주요 치료비가 5,000만원 한도면 상급 종합병원은 1억 한도로 한도를 더 올렸다는 거 정말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합산 1억 5천만원 최대가 7억 5천까지 약 5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 구간은 2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죠? 네. 자, DB손해보험의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죠. 2,000만원, 4,000만원, 1억까지 보장이 돼요. 연간 부담금은 역시 병원비가 이렇게 들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종합병원은 원래 1,000만원씩이었다가 1,000만원일 때 2,000만원, 2,000만원일 때 4,000만원, 5,000이면 1억. 와, 2배 이상 주면 완전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KB손해보험은 항암 호르몬이 보장이 국내 최초로 되고 DB손해보험은 항호르몬은 안 되지만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가 타사에 대비 2배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억이었을 때는 타사는 1억인데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고객님 나이도 젊은데 세만기가 되나요? DB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사는 세만기가 안 돼요. 중증 유병자 상품이라서 담보가 적은 거 아니죠? 예, DB는 탑재, 예, 암 주요 치료비가 탑재가 됐지만 타사는 탑재가 안 됐어요. 표적, 세기조절, 양성자도 다 비갱신형. 하지만 타사는 갱신형밖에 안 된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암 전이 재발도 보장이 돼요. 그래서 암 진단 확정 후 최초 진단과 상이한 유사암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 기왕력 치료도 역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보장 개시, 책임 개시 이후에 항암 방사선 또는 항암 약물 치료비 받았을 때 모두 다. 그래서 암 기왕력, 내가 암에 걸려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기존의 보험 가입 전에 암 기왕력자들도 치료에도 과거 보장도 과거 암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매우 대박인 것 같아요. 자, 참 좋은 312 보험 지금 현대상이랑 불티나게 싸우고 있죠. 23년 1월에 유방암 진단 받고요 바로 수술해서 현재도 항암 치료 중이에요. 지난달 보험금 청구했는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다른 회사 3일을 알아봤더니 거의 거절이에요. 암치료 중이라도 3일이 거절된다면 초간편 3-1-1 보험이 솔직히 큰 의미가 없겠죠. 괜찮아요. 2대 질환도 특가 플랜이 있기 때문에 I49도 100만원 내고 진단비도 1,000만원, 수술비도 1,000만원,
체증형도 가입이 되고 치료비도 혈전종의 치료비 연간 1회로 500만원까지 그리고 2대 진단도 완벽한 3박자죠. 그래서 상해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진단비, 허혈성 수술비 이 모두가 40세 여성 28,000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50세 기준으로도 38,000원이면 정말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자, 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90세까지 1,000만원까지 돼요. 자, 타사는 거의 70세, 75세까지 밖에 안 됐죠. 하지만 90세까지 1,000만원 정말 대박이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DB는 1,000만원까지 하지만 타사, 오늘 S화제를 많이 까네요. S화제는 100만원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거. 자, 70세 이상 어르신도 저렴하게 70세 62,000원, 80세 64,000원, 90세 55,000원. 요즘에는 고령화 추세로 넘어가면서 90세까지 장수하기 때문에 90세 분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